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거제에서 소방 관련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름은 김병철입니다. 6월달에 시작한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서 최종 합격까지 처음에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위험물이라는 시험은 낯설기도 하고 무엇보다 40대인 저로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한 걸음 한 걸음 한다는 것이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간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는 계기가 되어서 배우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목표는 우선 소방관리사고요.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면 소방기술사까지 하고 싶지만 배우락에서 위험물 기능장으로 그 디딤돌을 만들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향후 더욱더 벅차고 힘을 내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독학으로 시작했다면 분명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다른 건데 짧은 시간에 합격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첫 번째로 필기 때는 CBT라는 새로 도입된 시험 방식에서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동영상 강의에서 여승훈 교수님의 중요 부분 문제풀이와 그 강의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제가 만든 서브노트를 정리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난이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기시험은 65회 시험이 지금까지의 실기시험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기에, 이번 66회 시험 역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긴장감은 공부하는 내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무식한 공부 방법이지만 실기 강의에서 교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모두 글로 적었고 다시 정리 노트에 옮겼던 것이 저의 공부 방식에서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실기 시험을 막힘없이 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시간 강의에서 여성 교수님께서 강의 내용 중에 여러분께서는 이번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합격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분명 그 말씀을 저는 믿었고, 저 역시 공부에 임하는 자세를 바로잡아 하루 공부량의 목표를 되도록 실천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강의는 빼놓지 말고 듣고 강의 내용을 서브노트에 만들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한다면 수험생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공부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강의를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합격의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암기법,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를 듣고 그때그때 본인만의 정리를 하는 서브노트, 세 번째로는 서브노트를 바탕으로 예상 문제하고 기출 문제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이 이세 가지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다면 필기 시험에서 실기 시험까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 실기 문제풀이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여승훈 교수님께서는 모두 칠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필기해 주시는 강의를 하실 때 사실 강의를 듣고 있는 제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 부분이 팩트가 되면서 자연스레 반복된 학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승훈 교수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부는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수험생은 그 부분을 놓지 말고 반드시 자기 것으로 다시 복습하고 정리해가지고 실천해야 이런 시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공부의 방법에 지름길을 알려주시면 수험생 역시 중간중간 정리하고 살을 붙여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기에서부터 이 방법을 실천한다면 실기 준비를 하면서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
저는 그 배우락을 통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승훈 교수님을 뭐 말씀을 믿어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이번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합격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시간을 정해서 그날 그날 정리해 주세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파이팅 하세요.